동호인 농구 대회에서 1대1 공격으로 득점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말만 1대1 공격이지 타이밍이 조금만 늦어도 1대2로 공격하게 될 수도 있으며 NBA 하이라이트의 1대1 공격은 화려하고 멋지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하니 쉽게 보이지만 탁월한 재능과 엄청난 노력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호인에게 1대1 코칭을 할 때 모큰코는 가능하면 공격의 첫 시작을 드리블이 아닌 스텝이나 페이크를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는 드리블을 친 상태의 1대1 공격보다 드리블을 치기 전 페이크나 스텝을 사용한 1대1 공격이 올바른 공격 방향 선택과 드리블 횟수를 줄여 공격 타이밍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드리블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드리블을 치지 않는 것은 아니기에 2, 3회의 드리블 스킬은 필요합니다. 1. 크로스오버 드리블 2. 스핀 무브 드리블 3. 비하인드 더 백 드리블 4. 레그 스루 드리블 5. 인앤아웃 드리블 이렇게 5개 드리블은 체인지 핸드, 즉 손을 바꿔가며 좌우 방향으로 변화를 주는 볼이 수평으로 이동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밀착 상황에서 공격 방향이 위로 향하는 슛은 어렵기에 수비의 좌우로 돌파할 수 있는 드리블이 필요한데 이때 5개의 수평 이동 드리블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좌우 현혹하다가 수비의 우측으로 페이크를 주고 좌측으로 크로스 돌파가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페이크가 없는 드리블의 직선 이동은 수비가 분리되지 않아 블록의 위험성이 높고 앞서 말한 5개 체인지 핸드 드리블도 만능 열쇠는 아니라 수비의 좌우를 유혹해도 뛰어난 수비자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요약 1. 드리블 1대1은 수비의 좌우를 노려야 하고 이에 따라 볼도 좌우 수평으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앞서 말한 5개의 체인지 핸드 드리블입니다. 요약 2. 그러나 다수의 동호인이 5개 드리블 실력이면 1대1 공격이 쉬울 줄 알지만 수비의 좌우로 변화를 주는 수평 드리블에 뛰어난 수비자는 쉽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좌우 변화를 주는 체인지 핸드 드리블은 한 번으로 부족하고 막혔을 때 재차 변화를 줘야 하는데 이것을 더블 체인지 드리블이라고 합니다. 즉 앞서 말한 수평의 변화가 있는 5개 체인지 핸드 드리블을 능숙하게 익히고 나서 2개 이상의 체인지 핸드 드리블을 빠르게 연속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두어야 첫 번째 드리블의 방향이 막히면 두 번째 다른 드리블로 재차 방향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드리블 1대1 공격이 능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스킵 스텝 드리블 2. 헤지테이션 드리블 이렇게 두 개의 드리블을 약간의 점프와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스킵은 깡총 뛰어 올랐다가 떨어질 때 원투 스텝으로 떨어지며 수비의 상황을 보고 고, 크로스, 점퍼 중 1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헤지테이션은 잠시 멈춘다는 뜻이 있어 수비자 앞으로 드리블 해오다가 잠시 멈추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것보다 좌우로 수비자를 흔들다가 약간 점프하고 내려와 잠시 멈추고 공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킵 스텝 드리블과 헤지테이션 드리블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어 다음에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평의 변화를 주는 5개 드리블과 수직의 변화를 주는 2개의 드리블을 알아보았습니다. 수비자의 거리가 가깝다면 5개의 수평 드리블과 더블 체인지 드리블 사용을 추천하고 수비자의 거리가 좀 멀다면 두 개의 스직 드리블 사용을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니 부탁드리겠습니다.